아, 영훈아, 이거 그냥 나 주면 안 돼? 안녕 친구들, 나야. 오늘은 오랜만에 창작가 소개를 해볼 텐데, 나랑 이번에 블록버스터 같이 했던 영훈이 알지? 디스의 작품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 바로 디스 인스타 놀러가 보면 굉장히 이것저것 많은데, 오 잠깐만, 이거 뭐야? 나 이거 어디서 본 거 같은데? 나 이거 진짜 어디서 본 거 같은데? 이게 왜 우리 집에 있지? 얘들아, 오늘은 뭐 할 거냐면 정말 많은 친구들이 요청했던 이 레전더리 드래곤을 개조해 볼 텐데, 내가 할 건 아니고 오프닝에서 봤듯이 내 짝꿍이 작업할 거야. 개조 작업이 내가 할 땐 겁나게 힘든데 남이 해주니까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다 얘들아. 일단 레전더리 드래곤은 내가 한번 리뷰한 적이 있어서 개인적으로 아쉬웠던 점만 간단하게 보고 넘어갈게. 일단 전체적인 외형을 보면 사실 이 제품 자체가 제품치고는 굉장히 잘 나왔어. 일단 얼굴도 시스템 브릭이랑 통짜 브릭이 적절하게 잘 섞여 있고, 날개 천도 퀄리티가 상당히 좋아. 개인적으로 몸통까지는 굉장히 우람한 느낌으로 잘 살려준 것 같고, 바로 디테일적으로 아쉬운 점을 보면 일단 다리가 조금 초라한 느낌이랄까? 앞다리는 그나마 나은데 뒷다리가 조금 힘이 없어 보여서 아쉬웠고, 꼬리도 이 드래곤의 전체적인 비율에 비해 너무 초라한 느낌이야. 그리고 바로 가동을 보면 일단 얼굴 턱이 이런 느낌으로 움직이고, 목까지 보급품을 사용해서 굉장히 잘 움직이는 편이야. 그리고 날개가 이렇게 앞뒤로 움직이는데, 이런 움직임 자체는 굉장히 참신하고 좋았지만 확실히 볼부품보다는 가동에 조금 제한이 있어서 아쉬웠어. 그리고 문제의 다리 가동인데, 일단 앞다리가 이렇게 양옆으로 벌어지고 앞뒤로도 잘 움직이거든? 고관절만큼은? 발목이랑 발톱까지 나름 잘 움직여줄 수 있기는 하는데, 닌자고 드래곤의 고질적인 문제인 무릎관절이 없다 얘들아. 사실 드래곤의 퀄리티를 보고 조금은 기대했는데 역시나 없더라고. 같은 맥락으로 뒷다리도 일단 기본적으로 무릎 관절은 없고, 고관절이나 발목 관절은 움직이기는 하지만 뒷다리는 애초에 외형이 조금 너무 초라한 것 같아 얘들아, 솔직히 말했어. 그리고 꼬리도 뭐 볼부품을 사용해서 움직일 수는 있는데, 이 부분도 영훈이가 좀 고쳐줬으면 좋겠다는 거. 여튼 기본 제품은 대충 알아본 것 같고, 영훈아, 빠른 시일 내에 하나 기똥차게 만들어줘라. 기다린다. 2000 years later. 아, 영훈아, 잘 받았다. 땡큐. 얘들아, 나 이거 처음 받고 진짜 깜짝 놀랐잖아. 사실 이 드래곤이 탄생한 계기가, 내가 블록버스터 출연하기 전에 영훈이랑 팀이 됐는데, 사실 영훈이가 그 바이오니클이라는 브릭으로 창작을 하던 친구였는데, 뭔가 블록버스터에는 바이오니클 부품이 없을 것 같은 거야. 그래서 내가 연습할 겸 레전더리 드래곤이라고 있는데 이거 개조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물어봤었는데, 되게 아무것도 아니란 듯이 알았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냥 대충 만들어 오려나 보다 싶었는데, 이렇게 만들어 올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어. 이게 원래 시스템 브릭을 안 쓰던 애가 창작한 게 맞나 싶을 정도로 외형부터 가동까지 기똥차게 만들어 왔더라고. 나 솔직히 진짜 소름 돋았잖아. 일단 전체적인 외형부터 볼 텐데, 나는 조금 놀랐던 게, 얘들아, 자세부터 남다르지 않아? 나 같은 경우는 그냥 일자로 딱딱한 자세로 해놨을 것 같은데, 이 관절에 대한 이해도가 있는지 뭔가 사냥하기 직전의 느낌이 나더라고. 그리고 강조하고 싶은 게, 제품의 매력은 그대로 살리고 거기에 추가해준 디테일 덕분에 처음에 딱 봤을 때 그렇게 차이는 없는 것 같지만, 보면 볼수록 추가된 디테일에 놀라게 되는 그런 작품이야. 일단 얼굴부터 보면, 얼굴은 원래부터 잘 나와서 크게 달라진 점은 없지만 목장갑 같은 경우는 조금 추가를 해준 것 같고, 그리고 원래 제품처럼 목가동이 볼부품을 사용해서 굉장히 잘 움직여. 그리고 바로 다리를 볼 텐데, 내가 다리 정말 깜짝 놀랐잖아. 일단 길이부터가 이전 제품이랑은 차원이 달라. 무릎관절을 앞다리 뒷다리 모두 만들어줬기 때문에 굉장히 길쭉길쭉하고, 이것 때문에 레전더리 드래곤의 비율 자체가 달라진 것 같아. 그리고 앞다리 가동을 보면 일단 제품처럼 양옆으로 뻑뻑하게 움직이고, 앞뒤로도 거의 완벽하게 움직이는 편이야. 그리고 발목이랑 발톱까지 굉장히 잘 움직이거든? 근데 여기까지는 제품도 똑같잖아. 근데 대망의 무릎에서 나 울었잖아. 얘가 무릎을 처음 개조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중관절로 만들어버렸어. 이거 진짜 신박하더라고. 이런 구동은 내가 다른 데서 본 적이 없는데, 자기가 그냥 집에서 대충 만든 것 같아. 영훈아, 이런 거 너 혼자만 알지 말고 나도 좀 공유 좀 부탁해, 전화해. 그리고 뒷다리를 보면 일단 고관절은 앞다리랑 똑같이 양옆으로도 잘 벌어지고 앞뒤로도 굉장히 잘 움직이게 되어 있어. 그리고 발목이랑 발톱도 굉장히 깔끔한
발톱도 굉장히 깔끔하게 움직이는데 이게 계속 보다 보니까 이 영훈이가 관절에 대한 이해도가 있는 것 같더라고. 일단 무릎 관절이 살짝 다르기는 하지만 앞다리처럼 이중관절로 움직이고 이 다리 라인 자체가 굉장히 드래곤 느낌이 잘 살아있어. 그리고 전체적인 몸통을 보면 일단 날개부터 볼게. 날개는 사실 제품이랑 거의 똑같이 가져온 거긴 하지만 그 와중에 관절을 보급품으로 바꿔줬다는 거. 보급품을 사용해서 기존 가동보다 훨씬 자유롭게 움직여줄 수 있고 그렇다고 해서 원래 가동을 버리지도 않았어. 여기 보면 제품이랑 똑같이 버튼이 있는데 여기를 움직여주면 원래 제품에 있던 가동을 조금이나마 살려줬더라고. 얘도 가만 보면 정상은 아닌 것 같아. 그리고 또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날개 중간에 와이번 마냥 손을 만들어놨더라고. 나 손을 이렇게 만드는 건 또 처음 봤다. 이게 손가락이나 손목까지 다 움직이는데 솔직히 이 부분도 개인적으로는 좀 소름 돋는 부분이야. 아니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냥 이 발도 평범하지가 않아. 밑바닥을 보면 경첩 부품으로 발이 지면에 완벽하게 닿을 수 있게 만들어놨더라고. 그리고 대왕의 몸통을 보면 일단 사실 제품 자체가 몸통이 굉장히 잘 나왔기는 해. 근데 그 와중에 전체적인 디테일을 살려준 느낌이랄까? 일단 이 윗부분을 보면 원작 느낌을 살린 비닐 표현이 굉장히 좋았고 색배합도 너무 느낌있게 해줬더라고. 다만 정말 한 가지 아쉬운 건 허리 관절이 아예 고정되어 있다는 거. 근데 이것도 만약에 전체적인 비율이 이상했으면 진짜 아쉬웠을 텐데 솔직히 비율 자체가 너무 완벽해서 굳이 흠잡은 느낌이랄까? 아 질투나 아씨.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 꼬리가 정말 예술이야. 아니 나도 드래곤 개조를 굉장히 많이 해봤지만 맨날 이 꼬리가 뾰족하지 못하다고 말하는 친구들이 많았는데 이 꼬리를 요런 느낌으로 만들어줄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어. 아 난 이 부분도 진짜 감동이더라고. 여튼 오늘은 레전더리 드래곤 제품을 내 짝꿍 디스의 느낌으로 만들어봤는데 친구들은 어땠어? 나 솔직히 이렇게 영상으로 찍을 생각은 하나도 없었거든? 근데 얘가 대충 만들었다고 사진을 보내줬는데 아니 영상으로 안 담을 수가 없겠더라고. 솔직히 이렇게 직접 만져보고 나니까 질투나 그 녀석의 실력이. 첫 시스템 개도 치고는 정말 질투날 정도로 잘 만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 의도한 건 아니지만 영훈이 덕분에 정말 많은 공부가 됐다. 그럼 오늘은 이상으로 마무리를 하고 난 더 멋지고 재미있는 작품으로 돌아올게. 그럼 친구들 안녕. 아 영훈아 이거 그냥 나 주면 안 돼?